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앰프예요. 가로 사이즈가 300입니다. 지금 쇄출력 인티 앰프인데요. 자, 사진에서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죠. 진공관 싱글 2134 싱글 앰프고요. 지금 관은 2134, 출력관 둘, X7 두 개입니다. 요거는 T7 관하고 또 초단관을 호환할 수가 있어요. 소리가 약간 음색이 다른데 지금 이 버전은 X7 버전입니다. 지금 밑에는 블루투스 DAC예요. 고음질 블루투스 DAC예요. 최신 사양입니다. 블루투스도 쓸 수 있고 DAC인데 여기 이제 지금 평가들이 두근두근 오디오 쪽에 보면은 그 리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제가 손님들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해서 리뷰를 보냈었는데 소리가 확실히 예상했던 대로 나오더라고요. 중역질감이 굉장히 좋고 음색이 약간 아날로그적인 음색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꽤 이 금액대 가성비에서 좋은 소리가 내주는 DAC입니다. 오랫동안 기획해서 만든 거니까 좋은 결과가 나야 되겠죠. 자, 뒷모양은 4옴, 8옴. 지금 8옴에서 한 10와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구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웃프트랜스는 G11 코어로 요거는 아웃프트랜스가 굉장히 좋은 테스트한 결과예요. 오디오 클럽에서 요거 두 개 딱 세트면 뭐 가을에 진공관 시스템은 뭐 큰 거 이렇게 원하지 않으셔도 지금 충분히 음악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지금 김광석 음악 중에 제가 하나 좀 들려드려 볼게요.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JBL 유닛으로 만든 지금 이 괴짝을 올리고 있는데요. 이 소출력 인티 앰프 같은 경우에는 DB가 높은 스피커랑 잘 어울립니다. 가운데 이제 로더, 또 뭐 슈프라박스, 또 이거는 JBL인데요. DB가 높은 스피커랑 매칭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다른 소리가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앰프는 3웨이까지 올려봤어요. 무난하게 잘 올려집니다. 그래서 웬만한 북셀프는 뭐 이상 없이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지금 관이 조금 더 달아올라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질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관이 깬지가 지금 한 10분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. 이거 지금 네이버 제 카페에서 이벤트로 지금 판매를 지금 소량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곧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할 제품입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소리 아주 좋습니다.